연재식 신부님의 시화집 별나라 가는 길 14번째입니다. 겨울 명상 2. 이 겨울 어디고 햇볕 비치는 곳이면 거기 머물 수 있는 온기가 있고 거기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거기 나눌 수 있는 따스함 있네. 이 겨울 바람 잠들고 햇볕 말없이 그윽할 때 구름 없는 창공으로 빈 나뭇가지 설레이고 땅의 자비가 승화되어 아른대는 아지랑이. 나무야, 작은 나무야, 네 작은 신운 속에 내 어린 날 감추어두고 차가운 온도를 견뎌내는 그 이름이 무엇이냐. 낮은 무덤가의 엷은 햇살, 오랑캐 꽃털을 다듬고 평온한 초겨울 아침 고운 명상에 잠겼는데 창공도 나무도 무덤도 하나로 고요하고 하나로 정겨웁고 그냥 웃고 마냥 흐른다.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 나와 너는 다르지 않다. 순간과 영원히 슬며시 손잡고 마른 잔디에 누워 햇볕을 쬐이고 있다. 촛불. 촛불 한 자루 얼마나 충분한가. 온 방 빛으로 따스히 감싸기에 촛불 한 자루 얼마나 넉넉한가. 온 맘 한가득 빛으로 채우기에 말없이 온화한 불꽃 찰나의 생명으로 영원한 우주의 넋 훅 불어 꺼버리면 사라졌다가 순간의 인연으로 다시 돌아오는 불꽃. 너의 현존과 너의 부재는 둘이 아니다. 무수한 은하계의 별빛과 너는 둘이 아니다. 너를 바라보는 나의 눈과 너는 둘이 아니다. 너를 느끼는 나의 마음과 너는 둘이 아니다. 너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우주는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이며 영원은 무엇인가? 촛불 한 자루 투명한 몸으로 빛을 바라고 있다. 장엄하여라 하나의 불꽃, 신비로워라 충만한 사랑, 온 방 가득히 빛을 바라고 있다. 온 마음 가득히 빛을 바라고 있다. 창공 가득히. 세월과 변화. 뉴기니에서 변기 속에 들어앉은 황구렁이를 보고 놀라 독일 수사와 함께 막대기로 눌러잡으려 하다가 고통과 가벼운 상처만 주고 다시 변기 속으로 나가버렸다. 지금 다시 그 구렁이를 만나면 나는 대금을 불어주겠다. 그는 대금 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아 즐겁게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기분 좋게 변기에 앉아 쾌변을 볼 것이다. 역시, 역시 우리는 이 자리에 와야 한다. 역시 우리는 서로 눈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역시 우리는 말없이 손을 잡아야 한다.
떠난 자리, 떠난 사람, 떠난 시선을 이렇게 조용히 만나야 한다. 떠나고 돌아와 다시 만나면 변해 있고 성숙해 있고 사라져버린 것 같은 중에도 강물이 바다 안에 용해되듯 무량한 본질 속에 하나됨을 느낀다. 떠나고 돌아와 만나고 다시 떠날지라도 이제 그것은 아름다운 춤이요 곡선일 뿐 영원히 그립고 사랑스러운 눈동자의 자비로운 파장이 온 우주와 마음을 채우고 있다. 역시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와야 한다. 이렇게 조용히 만나야 한다. 노을. 자비로 숙성된 태양의 노년이 텅 빈 겨울 산과 들을 어루만진다. 무엇으로 움직이고 어디로 향하는 차량의 물결인가? 차가운 남한강 소리 없이 흐르는데 무엇을 낭비하여 어디로 이득이 될 문명이요 개발인가? 손발이 차갑게 굳어오는 대지의 목숨인데 나의 애태움, 너의 안타까움, 우리의 근심과 한숨들이 공해보다 무거운 대기오염, 망가진 건 물이며 흙이 아니다. 부서진 건 바위허리 물목만이 아니다. 날아가고픈 건 새가 아니다. 깨달음을 향한 우리의 열망이 옥에 갇혀 신화는 시절 인연이다. 치솟은 산새 다시 땅에 내리고 옷 벗고 가버린 영혼들이 늘상 내 곁에 나비처럼 맴도는데 영원한 빛에 감싸여 숙성된 노을만 저렇게 찬란한가? 그럴 리는 없으리라 내 생각한다만 그래도 붉은 태양의 은혜로 아직 저만치 멀고 멀다. 그냥 느낌으로